마지막 날 오늘은 복도를 갑니다. 10시 58분. 날씨는 좋은데 과연 배가 정박을 할지. 태극기도 떨어뜨렸다 다시 죽고 잠이 덜 깨가지고 셋 다 비몽사몽으로 나와가지고 약간 이제 갈매기 밥을 줘. 이거 해볼까 이렇게? 어? 그니까 오늘 한 끼 또 6만 원 넘게 나오네. 많이 힘드세요? 네, 너무 힘들어요. 울릉도는 3박 4일. 2박 3일이면 솔직히 좀 빡세고, 그러니까 약간 우리가 너무 약봤지. 사람들이 2박 3일이면 충분하다고 하길래 그럴 줄 알았는데 막상 돌아다니다 보니까 아 여기도 가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시간이 없어서 빨리빨리 날씨 좋을 때 갔다 와야 되다 보니, 그리고 독도 가는 게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가지고 독도를 안 가면은 뭐 2박 3일이라도 괜찮을 것 같은데 독도를 갈 일정이라면 무조건 4박 4일. 맞아. 그리고 풍경이 너무 좋아서. 맞아. 이거는 카메라에 절대 안 담기고 직접 와서 진짜 봐야 돼 그거는. 맞아. 그리고 현지인들도 얘기를 다 하는 게 당연하게 독도는 거의 못 가는 게 80% 90%? 독도 언제 갔어요? 오늘 갔다 왔어요. 그러니까 못 갔겠네? 갔다 왔는데요? 어, 진짜요? 저번 했어요?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진짜 가기 힘들었던 곳인가 봐요. 오늘 날씨가 엄청 엄청 밝진 않은데 갔더니 해도 쨍쨍했고 그 순간만? 그리고 다시 오니까 흐려. 그래서 내일부터 또 비가 온대요. 맞아. 우린 잘 탈출하는 것 같아. 진짜 감사합니다. 진짜 감사하면 앞으로 또 3대 후손이 독도를 갈 수 있도록 덕을 잘 쌓아보며 살겠습니다. 피 한 잔을 먹고 다시 강릉항으로 갈 준비를. 안녕.